이 가수만큼 화려한 와우. 경력의 가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가수들은요.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자, 그래요. 예. 아니, 어쩜 이렇게 좀 짧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10분 넘게 하세요. 아, 그만큼 예. 귀한 분이니까요. 아, 예. 예. 참, 진짜, 의리 있는 친구예요. 왜냐하면은요, 예. 유튜브 한다고 하니까 한 걸음에, 오늘은 또 비까지 내리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또 의리 지켜준. 의리 아닙니까? 의리. 어? 의리. 예. 의리. 아. 항상 미소가 이쁜 남자. 행복을 미소. 주는 남자. 아이고, 좋아, 좋아. 예. 또 제가 또 형님의 또 직속 후배 아닙니까? 그렇죠. 강명가이제. 오케이 오케이. 강명가이제 동상 검상. 아, 예. 옆에만 예. 있어도요. 행복 바이러스가 막 퍼지는 듯해요. 맞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리. 의리를 지키자. 의리는 사랑이고 또 사랑은 또 의리더라.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의리를 지켜준 거고. 그렇습니다. 예. 김민교 군도 또 선후배로서 이렇게 형님 달려갈게 해서 이렇게 의리 지켜줬지만은 네, 당연히 많이죠. 우리 예. 채팅방에 우리 네. 여러분들도 진짜 의리 지켜주시는 거야. 아, 맞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좀 닉네임 네, 좀 불러드려. 박주열님, 김민교님 반갑습니다. 사랑은 의리. 윤미수님, 남상부님 역시 활기가 넘치시네요. 오늘도 팔짝팔짝 고덕순 서희숙 의리 의리. 아 좋네. 아 자 예. 고맙습니다. 아, 네네. 이 정도로 화려한 경력. 게 가수 네. 뭐 진짜 쉽지 않잖아.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거의 뭐 헬기로 타고 다녔을 때 정도니까. 여러분들 그 네. 행사 일정을 맞추질 못해 가지고요. 예. 네. 일반 교통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노래가 마지막 승부였었지. 네, 마지막 승부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여러분들 죄송한데 네. 그 마지막 승부 한 곡 같고요. 예. 네. 지금 27년간 이렇게 노래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가서 부산에서 공연하고 또 거제도를 가려면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헬기 타고 갔어요. 그때 그 신여범 씨하고 다시 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그 김포에서 배가 준비가 됩니다. 아. 그걸 배를 타고 잠실로 가서 잠실에서 드림 콘서트를 드림 콘서트 또 그것도 마지막 승부니까 꿈의 드림 콘서트 마지막 승부니까 또 엔딩 가수로 그 당시 그 서태지 아이들 뭐 김종서 씨 뭐 다 나요. 진짜 당대 네. 최고의 가수들 틈에서도 네. 최고가 바로 김민교였다. 아니 좀 이 노래가 좀 노래가 좀 잊혀질만 하면 방송국에서 그 서장훈 씨가 나와서 맞아 예능 프로에 나올 때 또 이 예. 노래도 자주 나오고 또 잊혀질만 하면 또 허재 씨가 또 나와서 모든 스포츠 예능에는 이 노래가 꼭 나오더라고. 예. 심지어는 이것도 나와요. 그 게임에도요. 게임에도 나와요. 아 마지막 승부 그때 당시 100만 장 이상이면은 100만 장 아니고 70만 장. 70만 장. 70만 장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예. 내가 진짜 전 거짓말을 못 합니다. 거짓말. 가수들 중에 있잖아요. 거짓말을 못 착한 합니다.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은요. 저번 주에 나오셨던 임병수 형님 있잖아. 아, 병수. 임병수 형님하고 예. 김민교 군. 딱 이 두 사람이 착해요. 우리나라에서 법도 없이 살 가수는 병수 형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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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여기 와서 다시 느낀 거야. 형 진짜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 처음 봤어. 그치. 그러니까 형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노래 강사가 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난 와 이게 뭔가 했더니만 그치, 다 저에 대해서 소개부터 해서 맞아. 한 10페이지를 준비를 하셨어. 그렇죠.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야 할 대단하십니다. 그런 어떤 예. 이야기거리들 예, 이렇게 예,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최고예요. 이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애드리브로 하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돼서 나는. 아, 이게 또 겸손까지 하셔? 나야 나. 나.
난 민규 너만 보면은 응. 전혀 걱정거리가 요만큼도 없어. 어? 형, 어. 걱정 왜 없어요? 걱정거리가 요만큼도 없어 보여. 나? 어. 그냥 표정이 좀 많이 웃는 것 뿐이지. 걱정 왜 없어. 애가 둘인데. 형이 참네. 애가 늘, 둘인데. 늘 행복 바이러스.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은요, 아휴, 맨날 죽겠다, 죽겠다. 돈 좀 꿔달라. 그렇지. 네?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 만나면은요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어차피 다 지금 모든 게 다 힘들기 때문에 좀 참고 이겨내야 돼. 긍정적인, 예, 긍정적인. 마인드. 예, 조금 쓸 거를 안 쓰면 돼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네. 네. 조금 네. 아껴 쓸게요. 네. 네. 100원 쓸 거를 10원만 네. 쓰면 되잖아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바로 네. 이게 긍정적인 거에. 김민규의 긍정적인 마인드. 예. 네. 그래서 저는요 어떨 때는 민규가 저는 우리 옆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그래요. 네. 그리고 나이로 코드가 잘 맞아 형. 나이로 이 친구를 맺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통으로 친구는 맺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나이로 이렇게 형 동생하고 그러는데 저는 마음으로는요 늘 내 인생의 행복에 동반자이자 친구가 바로 저는 김민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형님 이게 나온 가슴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니야. 예, 예. 진짜 아우 행복해 죽겠어 아주 지금. 여러분들도 네. 그러시죠? 맞습니다. 예. 예. 제가 그 조용필 선배님 때문에 가수를 시작했어요. 아, 그럴까? 네,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조용필 선배님 노래를 듣고. 아 가수가 해야겠다. 뭐 어떤 창법도 조용필 씨 어떤 그런 샤우팅 창법이 딱딱 예.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복면가왕에서도. 아 복면가왕. 거기서도 제가 역시 스타는 스타예요. 예, 복면가왕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 맞아요. 예, 저 나가고 싶은데요. 예, 네. 나중에 가면 딱 벗을 때 네. 누구야? 형도 나올 거예요. 예, 아니 누구야 그럴까봐 네. 나 복면가왕에 제가 지금 저번 달에 나갔었나? 몇월 달에 3주 전에 나왔죠. 3주 전에 네. 맞아. 지금 현재 가왕한테 졌습니다. 현재 가왕에. 예, 예. 근데 현재 가왕 누구라고 얘기해도 되나? 내가 마냐 이러면 다 합니다. 그 누구야? 내가 마냐. 아, 여러분도 아시죠? 네, 내가 마냐. 이 가수 아시죠? 내가 마냐. 요거 김민규가 힌트를 줬습니다. 내가 마냐. 필이 충만하네요. 아주. 아니야 지금 여기 그 열댓글을 임플란트 때문에 아직 마취가 안 깨서 그래. 아 그래요? 오히려 그 방송하기 전이나 행사하기 전에는 마취를 하고 노래를 해라. 오늘 PD님 두 분이서 오늘 그 오늘 초대 가수가 누구예요? 그래서 김민규라 그랬더니 아 그 정신없는 가수요.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었네. 극과 극이지. 예. 그래서 내가 초대 가수 섭외할 때 아 저번 주에는 또 이랬으면 또 이렇게 그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이런 분위기. 그대여 정말 아니야 저번 주 병수 형이었어. 아 병수 형. 그렇지. 병수 형하고 저 비슷한데요? 아니야 너는. 그 무대에서 막 뛰잖아. 뛰지 나는. 네, 근데 병수 형은 뛰진 않잖아. 아, 그치, 착한 병수형. 건 똑같은데 네. 음악적인 어떤 색깔은 조금 틀리지. 맞습니다. 진짜 오늘 날씨와 오늘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어울리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다 기분을 맞춰주네. 다 어울려요. 진짜 네. 대단하다. 네. 아유, 자주 놀러 와. 네, 자주 오겠습니다. 자주 놀러 오고 네. 오늘 진짜 여러분들 마음 속에 행복이 아주 불을 질러줬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네. 인사드리고 우리 그 성기 형 우리 김성기의 송투게더 좀 제가 그 잘 보고 있는데 저는 제 순서가 언제인가 계속 제가 좀 지켜봤는데 조금 늦긴 늦었어. 네? 그 미안해. 병철이 형하고 영구 다음에 나를 부를 줄 알았어. 근데 조금 늦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기 형의 그 김성기 송투게더 천만이 될 때까지. 천만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나랑 동행해 줄 거지? 천만은 좀 너무 세고 한 백만 백만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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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만까지 백만까지만 이렇게 또 살자 우리 백만 되는 그날까지 김성기의 Song Together. 자 장인환 선생님께서 참 멋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형네 집에 놀러 온 동생이 최선을 다해 놀아주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인아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형 집에 놀러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참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감사합니다. 듭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김민규 화이팅, 김성규 감사합니다. 화이팅. 예, 아,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 멋진 댓글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캠파이어 블로리아 우리 한번 학창 시절로 추억 소환을 해봅시다. 가자. 여러분들도 같이 불 질러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가자, Let's go. 우리 김성규 성투에다 소리 질러.